인간적으로 이 국물이 대박인데. 오딱 이런 거 먹잖아 우리. 오딱인데 거기서 레벨업을 해가지고 최상급을 올린 그냥 국물 맛이. 완전 여기 약재랑 값비싼 해물들 다 들어가 있고 전복에 막 야 그리고 야 능이의 향이 이게 어우 진짜 예술이야. 그래서 처음에 되게 시원하고 깔끔한데 뒷맛이 여기 후추가 좀 들어가 있어가지고 뒷맛이 또 칼칼한 게 숟가락을 부르게 되는 그런 국물이고 용왕도 이거 먹었을 때는 땀 우리처럼 막 흘리면서 먹었을 것 같아. 이렇게 물 속에서 아 좋구나 이러면서 정말 매력적이다. 이게 형은 내가 볼 때 이거 국물로 한 입만 해야 될 것 같은데 한 국물만? 진짜 진국이다 진국이야. 나는 사장님이 살짝 익었을 때 빨리 문으로 먹어보라 했기 때문에 먹어야지. 초장 다 찍어서 허리 다리가 여기 있네. 야들야 야들야들해? 너무 야들야들해. 야들야들하고 굵직굵직 썰어주시니까 이 식감이 또 기가 막히네. 도움하게 도움 좀 좋아하고 하니까 식감이 엉망져졌다. 열렸어. 바로 열리네. 열렸어? 나도 지금 열렸어. 너무 익으면 안 돼. 바로. 너도 열렸어? 낙지도 그러고 뭐 먹으면 다 받아 그냥 몸이. 얘가 약발이 잘 받아. 진짜 운동선수였으면 대박이야. 나? 주는 대로 다 약발이 받으니까. 이거 부추랑 이거 좀 싸먹어도 되나? 아! 부추에다 문어 싸가지고 초당 찍어먹고. 기가 막히지. 야 기가 막힐 것도 많다. 올해 생방기는 해신탕님으로 버텨야겠다 이거. 와 진짜. 오 이거 봐. 난 가족의 힘으로 버텨야겠다. 봄에 바로 앞에 있는 마지막 꽃샘추위를 이 해신탕으로. 이 봐. 몰란다. 이거 좀 봐라. 안 몰란다. 좀 봐라. 안 몰란다. 아이고 모르겠다. 너무 잘 어울린다. 너무 잘 어울린다. 와 지금 기운이 절로 난다. 난 지금 해산물 해산물인데 야 국물이 너무 좋은데 국자로 좀 떠먹어 볼까? 국물을? 먹으면 그러세요. 맛있어. 왜 이거 1인 두 당 하네? 왜 두 당 하나 해? 두 당 하네 주면서도 근데 이건 좀 두 당 하나 먹어볼게요. 거기 붓지 말고 그냥 국자째로 긴 호흡으로 쭉 한번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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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워서 나는 게 아니고 속이 데펴져서 땀이 나는 거야. 속이 데펴져. 야 이거 나가서 나무라도 하나 뽑고 와야겠다. 이거 왜 뽑아 이 사람아. 그때가 없다 힘이 나야 돼 지금. 아니 근데.